산샤템 바로 앞에는 거저우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높이 100m의 산샤템의 물이 시속 70km의 속도로 하류를 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물은 댐 붕괴 30분 만에 거저우댐을 무너뜨리고 이창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경고도 울리지 않은 채 30분 만에 이창 시민 300만 명이 수장되게 된 것입니다. 산샤템이 무너지게 되면 이창시의 해수면보다 약 80m 정도 높은 양의 물이 가득 차게 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고산지대에 있지 않은 이상 이걸 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경고를 듣지도 못하고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익사를 하게 됩니다. 이창시가 침수가 된 후 차례대로 주변 도시들이 침수가 돼가며 시속 60km의 속도로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이창시, 이두시, 제장시, 징저우시까지 모든 도시가 수장된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이라면 아직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어 피해가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벌써 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죠. 베이징에서는 산샤템이 붕괴했다는 소식을 드디어 전국에 알리게 됩니다. 산샤템이 무너진 지 5시간이 지난 후였죠. 인제와 양쯔강 주변에 있던 중국 시민들의 대피가 시작됩니다. 중국이 이런 늦장 대응을 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정치 시스템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시스템상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중국은 일당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이 뜻은 모든 책임을 시진핑이 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큰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에서는 이 재난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난의 피해 책임을 최고 지도자가 모두 져야 하니까요. 거기다가 일당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야당도 없고 이를 견제할 세력조차 없으므로 정부는 더욱더 고립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전염병 사태에서 중국은 이런 행보를 너무나도 잘 보였죠. 현재 중국의 목표는 중국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권력 유지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민주주의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도 그 까닭이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은 이런 행동 때문에 재난을 감추기에만 급급해했고 결국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5시간이 지난 뒤에 전국에 산샤댐이 붕괴했다는 급보를 알리게 되었죠. 명백한 정치 시스템의 오점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산샤댐 붕괴 발표를 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대만은 자국민 철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곧이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우한을 비롯한 내륙과 중국 동부 해안 지방에 대하여 자국민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 지방 주요 도시의 공항에서는 자국민을 철수시키려는 각국의 군용기, 정부기, 전세기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한 영사관에서 외교 인력을 철수를 결정하였으며 미국의 우한 영사관 폐쇄 등 철수가 결정되자 각국도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우한 시민들은 우한을 탈출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몰려 탈출 행렬을 이뤘습니다. 아직은 산악지역 때문에 한 곳에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지에 도달하자 산샤댐의 막대한 수량 때문에 이 물들은 부채꼴로 퍼지면서 피해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마는 후베이성에 집중되게 되며 이 물은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15m, 20m의 물결이 부채꼴로 후베이성의 평야지대를 덮치게 되었죠. 우한시에서는 대피령이 떨어졌지만 우한의 인구가 1100만 명인지라 빠르게 대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하자마자 대피를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 할 수 있었겠지만 중국의 이런 늦장 대응으로 인해 우한 시민 1100만 명은 그대로 20m 높이의 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한은 해발 18m에서 40m에 위치한 덕분에 도심 전체가 수몰되진 않았지만 20m 이하의 지역의 도심들은 모두 수몰이 되었습니다. 벌써 인명피해는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였죠. 산샤댐 하나가 터지자 1000만 명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순간에도 비는 계속해서 오고 있었고요. 중국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중국은 2023 뉴 교토호정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후베이성과 후난성 지역에 많은 원전을 지었습니다. 원전은 많은 물을 필요한 시설인지라 강이나 바다 근처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쯔강 유역에 많은 원전이 지어졌죠. 특히 산샤댐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많은 원전이 산샤댐 하류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산샤댐이 터져서 물이 급격한 속도로 불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도시까지 수몰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양쯔강 근처에 지어놓은 원전이 산샤댐의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직전이라는 것이었죠. 2023 뉴 교토호정서에 의해 지은 원전들은 흑연 감속 비등경수 압력관형 원자로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원자로 유형과 비교해 제어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효율은 극대화하는 대신에 안전을 포기한 원전이란 것이죠. 1986년에 폭발한 비운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가 바로 이 흑연감속 비등경수 압력관형 원자로였습니다. 물론 체르노빌 이후 제어 기술이 일부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에서 새로 짓는 원전과 아직 러시아에서 가동 중인 11기를 제외하고는 원전이 가동 중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원전에 막대한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산샤댐이 붕괴하자마자 자이언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즉시 안전시스템을 가동하였고 제어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냉각수에 충분히 원자로를 식힐 수 있으니 안 터질 줄 알았죠. 그리고 원전에 있던 직원들은 산샤댐에 물을 피해서 산악
바깥 지역을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큰 실수였습니다. 원전 안으로 물이 닥치기 시작한 것이었죠. 원전 자체가 침수된 것이었습니다. 원전이 중지되었을 때 멈춰버린 원자로 대신 비상발전기가 터빈으로 물을 공급하며 원자로를 안정하게 만드는데, 원전 자체가 침수되니 비상발전기가 멈추었고 물의 순환이 중지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도 지진 직후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디젤 발전기를 사용했지만 쓰나미가 닥쳐옴으로 인해 디젤 발전기가 침수되어 냉각수 공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지진의 두려움을 느낀 관계자들은 도망쳐버렸죠. 이렇게 되자 내부의 열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핵연료봉이 파손되고 달아오른 핵연료와 산샤댐의 물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한꺼번에 끌어올라 일으킨 증기압이 1차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처 산으로 도망간 원전 직원들은 바로 눈앞에서 자이언 원전이 터지는 것을 목격하였죠. 근데 여기서 1차 폭발로 압력용기 상단의 제어부가 터지면서 열리자 나머지 열이 수증기를 흑연과 반응시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또 한 번의 2차 대폭발을 일으켜버립니다. 원전 자체가 날아가 버린 것이었죠. 이때 불기둥이 무려 70m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원전이 터지고 나서야 중국 정부는 너무 늦은 대응을 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도 늦었습니다. 중국의 늦장 대응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중국 정부는 인재와 군, 경, 소방, 수백만의 인력을 후베이성으로 집중하고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 원전 폭발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하지만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인 홍수를 막지 못하면 원전은 계속해서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직 1호기만 터진 상태였기 때문에 2호기와 3호기 그리고 4호기 내부로 물을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됐죠. 중국은 1호기가 터진 와중에 2호기와 3호기 그리고 4호기에 헬기를 이용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물을 막게끔 했습니다. 방수문을 다시 고치고 어떻게든 물을 막으려 했었죠. 하지만 자연 앞에서 인간은 그저 작은 생물체에 불과했습니다. 방수문이 뚫려버리고 2호기와 3호기에도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3호기 비상발전기도 침수되자 상황은 극에 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방치된 원전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고 곧 2, 3호기에서도 보석구름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극악으로 변하자 중국은 헬기를 이용해서 원전 자체를 진흙이나 시멘트, 흙을 통해서 원전 자체를 덮으려고 합니다. 원자로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원자로는 폐로를 강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하고서도 이런 수를 쓴다는 것은 진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최후의 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우한입니다. 많은 곳이 침수되었죠. 이 물은 계속해서 양쯔강을 따라 하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라면 자이언 원전의 파괴로 인해서 오염수가 뒤섞인 홍수가 계속해서 도시들을 휩쓸고 있었다는 겁니다. 댐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면서 말이죠. 하류에 있는 다른 원전에서는 후베이성 원전의 침수 소식을 전해봤고 어떻게든 원전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처를 합니다. 방수문을 설치한다거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강에 설치된 중국 원전의 취약점을 이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자이언 원전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모두가 낙담해버립니다. 많은 수의 원전이 폐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베이징 정치권은 자신의 경제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원전의 피해를 최소화해 말해버립니다. 또 이렇게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죠. 인명피해는 1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단기간에 많은 인명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 지역에서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의 군, 경, 소방력이 동원되어서 발생한 불기둥을 막고 불어나는 물들을 막아내는 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양쯔강 남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중국 정부는 양쯔강에 있는 모든 시민을 대피할 것을 명령 합니다. 양쯔강 인근 모든 지역의 대피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특히나 아시아 경제의 상징인 상하이가 500km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조처를 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양쯔강에 물은 빠르게 하류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제 점차 물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 수위도 많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한과 황스, 주장시를 덮친 홍수는 35km 정도의 느리지만 꾸준히 하류로 향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장마가 점점 누그러지고 있었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사고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해하자 홍수가 오지 않을 거라 안심한 고산 지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피폭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당일날 그 방사성 물질들이 장마 전선을 기준으로 편서풍을 타고 북한, 남한, 동해를 건너 일본까지 퍼지게 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낙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방사성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감지한 미국은 긴급 소개령과 함께 유엔 안보리를 긴급히 개최해 이 사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부인했지만 계속된 추궁 속에서 중국도 그 끝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원전이 터졌다는 사실 말이죠. 중국에서 원전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의 모든 국가가 황허강 인근, 심하면 중국 전체에 사는 교포들에게 소개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증권시장은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7-8%의 대폭락을 기록하였죠.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원전이 터졌으니 말입니다. 거기다가 산샤댐
시장의 붕괴로 인해 인명 피해가 천만 명 이상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니 폭락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자산이었던 금값과 국채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었고 주식은 계속 폭락하고 있었죠. 빤시댐 붕괴와 양쯔강 범람으로 인해서 상하이에서 350km 정도 떨어진 툭링 지역까지 피해를 미친 이 홍수는 드디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산샤댐의 피해가 660km에 걸쳐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었죠. 인명피해는 무려 1600만명. 산샤댐이 붕괴하고 2일만에 종합적인 피해가 이 정도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피해는 홍수의 피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원전까지 터지면서 방사능 낙진의 피해도 같이 발생하였죠. 그리고 오염수로 인해서 양쯔강 전체를 오염시키기로 했었고요. 양쯔강을 따라서 이 오염수들은 그대로 동중국해로 흘러나가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하이와 동중국해를 오염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소식들은 전세계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미국에서 첫 보도가 나오자 고산 지역에 있던 인근 주민들은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고 대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높은 방사성 피폭을 당한 상태였죠. 이제 중국은 이 방사능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제염 작업을 위해서 전국의 방사성 방호복을 긁어모으고 모든 공장에서는 이 방호복을 생산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 재난을 막으려 하는데 안간힘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었죠. 체르노빌 원자력 사태 때보다 방사능의 위험은 널리 알려진 상태인지라 많은 사람이 이를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강제로 이들을 제염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IOD는 손을 쥐어주면서 말이죠.